저거 봐. 아니 또 이거 밥 먹으려면 이거 상을 또 아니 이거 펴야 밥을 먹잖아 이거 또. 그래 상을 피자. 하지 말라. 그리고 밥을 또 먹자. 피자 먹어야겠네. 하지 마!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돌고래 피자. 치즈 1kg 핵폭탄 피자. 레몬 두부 피자. 마지막으로 강아지용 피자.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피자 특집입니다. 피자.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외머. 정말 각양각색의 맛도 다르고 모양도 각기 다른 피자들을 모아서 피자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의 이 피자들은 과연 또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피자 돌고래 피자입니다. 자, 이 피자는 저희 편집자들이 돌고래 모양 피자가 있다, 아주 특이하다, 그리고 찾아줘가지고 제가 오늘 인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옆에 있는 동화마을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피자들을 사왔어요. 왜냐면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입씩은 다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감을 얘기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잔뜩 사왔습니다. 돌고래가 지금 당장이라도 점프를 할 것만 같은 재밌는 형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피자를 인천에서 가지고 오느라고 좀 많이 식었거든요. 일단은 식은 상태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피자는 스테이크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일반적인 토마토 베이스의 콤비네이션 피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자를 먹으면 피자 밑에 도우 그 빵을 같이 먹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와플의 느낌입니다. 훨씬 더 폭신폭신하고 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와플이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피자가 식으니까 처음에 그 바삭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것 같아서. 자, 뭐 여기 전단지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프라이팬에 불을 얇게 데워서 2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뒤집어서 2분 이후에 반복해보시면. 아무튼 프라이팬에다가 데워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프라이팬 등장! 그리고 요거는 크림치즈 피자입니다. 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데워진 이 피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테이크 피자고요. 짜잔. 따뜻할 때 먹으니까 바삭하니까 훨씬 맛있어요. 엄마한테. 일반적인 도우에 좀 두꺼운 피자를 먹는 느낌이 아니고 바삭하게 만들어 놓은 씬 피자를 먹는 느낌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그 반죽에서 올라오는 달콤함이 더해져서 금상첨화를 이룬다! 맛있어. 사실 안에도 되게 실하게 들어있어요. 야채도 들어있고 양파도 들어있고. 요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스테이크 같이. 자, 그리고 요 녀석은 크림치즈 피자입니다. 근데 이게 돌고래가 두 마리가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쌍쌍바처럼 이렇게 찢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오, 좋은 생각이었어요. 크아, 야, 크림치즈가 아주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짭조름하고 시큼새콤한 토마토 소스에다가 크림치즈가 뭉탱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함이 확 퍼져요. 맛있어. 아니 반 개씩 먹으려면 다 먹어버렸네. Nope. 자, 이번에는 해물, 콘, 불고기 해물 피자입니다. 해물. 와우.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요. 해물 피자는 되게 칼칼한 느낌의 매콤한 피자입니다. 그래서 오징어도 들어있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새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되게 많은 해물이 들어갔는데 씹는 맛이 되게 좋아요. 쫄깃쫄깃 탱글탱글하고 해갖고 해물 파스타 딱 먹고선 마늘빵 딱 찍어 먹을 때 그 느낌이에요. 아 근데 되게 매콤하다 이거. 자, 다음 거는 콘 피자입니다. 콘 피자. 짠. 옥수수 콘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토마토 베이스긴 한데 옥수수콘이 진짜로 다량으로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그 옥수수에서 나오는 달콤함으로 피자가 제압이 되는 듯한 느낌. 되게 고소하면서 달콤한 피자네요. 맛있어요. 야, 이거 너무 맛있어서 입에서 골고래 소리가 다 나오려고 하네. 아! 쓰지 마, 쓰지 마. I can hear you. 자, 마지막으로 불고기 피자입니다. 이렇게. 와우. 불고기 피자도 스테이크 피자처럼 콤비네이션의 느낌인데 조금 더 그 불고기의 양념 맛이 살짝 감돕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 피자랑 불고기 피자랑 막 큰 차이는 없는데 스테이크는 좀 더 쫄깃하고 불고기는 살짝 더 야들야들한 뭐 그런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돌고래를 계속 잡아먹었더니 내 돌고래가 될 것 같네 그냥. 자, 오늘의 두 번째 피자입니다. 정말 유튜브에서 너무나도 핫한 그 피자죠. 치즈가 무려 1kg이 들어있는 치즈 핵폭탄 피자입니다. 일단은 무게가 진짜 무겁긴 합니다. 이 피자는 주문을 할 때 치즈가 많다 보니까 커팅을 할지 안 할지 정하는 탭이 있어요. 저는 커팅을 하면 치즈가 흘러내릴 수도 있다길래 커팅을 안 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오, 야, 이거 자, 일단 잘라볼게요. 우와하하하하. 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밑에 여기까지가 빵이고 그 위에는 전부 다 치즈인 거야. 와, 이거 데워와서 치즈 녹으면 끝장나겠다. 치즈가 지금 흘러내려가지고 접시에 달라붙었어요. 양이 진짜로 엄청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라서 시키면은 망할 것 같아요, 모양이. 일단 소스 없이 요 녀석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피자들 중에 제일 기름지고 제일 느끼합니다. 와, 치즈의 향이 나서 좋긴 한데 뭔가 구워먹는 치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치즈의 쫄깃한 식감에다가 바삭함이 추가가 돼서 또 괜찮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즈만 데워가지고 그것만 씹어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놀랬어? 와, 이거는 아무리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이거 한 조각 먹고 두 조각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속까지 니글니글해지고 진짜 세상 느끼하다. 와, 이건 피클 먹어야겠다. 와, 씨. 그래서 이거를 떡볶이를 또 같이 팔더라고요. 자, 이렇게 국물 떡볶이랑 피자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소스를 좀 많이 발라서 어묵도 올리고. 아, 확실히 뭔가 매콤한 게 같이 있으니까 느끼한 걸 살짝은 잡아줘서 떡볶이랑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치즈의 향이 어마무시해요. 그래갖고 치즈의 그 누릿누릿함이랑 그 느끼함이 싹 입안을 또 다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떡볶이 또 먹어야 되잖아. 치즈가 1kg 들어있다는 컨셉에 신기하니까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핵폭탄 피자보다는 그냥 폭탄 피자 반 정도 들어간 거 있거든요. 그 정도만 시켜 먹어도 충분하게 치즈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즈 핵폭탄은 진짜로 치즈가 너무 많네요. 이거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도를 넘은 느끼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이 위에다가 토핑을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름만 들어도 응? 할 것 같은 그 피자입니다. 바로 레몬 두부 피자입니다. 응? 이거 진짜 비주얼부터 엄청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하얀 것들, 네, 얘네들이 두부예요. 네, 일단 피자와 두부와 만났을 때 괜찮을까 살짝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애들이 레몬입니다. 그래서 피자를 열자마자 레몬 향이 확 올라옵니다. 상큼하면서 달콤하면서 시큼한 그런 향이 쫙 올라오는데 괜찮을까요? 짜잔! 피자 위에 두부가 올라가 있고 레몬이 올라간다면 과연 어떤 맛일지?
와. 아, 그래도 뭐 여기랑 뭐 여기랑 뭐 베이컨도 들어있고 뭐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아, 이거는 오묘해요. 오묘하다 그냥. 이거를 하나 먹자마자 우웩하는 그런 거부감은 아닌데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와, 거기 넣어도? 다른 소스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도우 위에다가 치즈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치즈 피자. 아까 먹었던 거랑 뭐 비슷한 맛 속에서 갑자기 두부의 고소함이 팍 올라오는데 그 생두부 그냥 씹어 먹을 때 그 느낌 있죠, 여러분. 이게 두부가 입안에서 으스러져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레몬이 막 엄청나게 신 그런 레몬이 아니고 좀 절여놓은 레몬 청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두부랑 이게 해서 섞여가지고 조화를 이루지는 못해요. 잠깐만, 갈릭 디핑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그리고 레몬을 올려가지고 그나마 갈릭 디핑 소스를 찍어 먹으면은 두부에다 갈릭 디핑 소스 그냥 찍어서 먹는 맛입니다. 네.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따로 노는데 그 모든 맛들이 입 안에서 그냥 다 느껴지는 맛이에요. 아, 뭐야 이거. 네, 따로 맛 표현을 해드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이 두부가 이 피자의 식감을 방해하는 그 기술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쫄깃하려다가 갑자기 물컹하게 훅 치고 들어오니까 막 아, 인터셉트 제대로 됐네.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어볼래? 아, 비주얼이 피자에다가 입자차를 쏟아부은 느낌? 근데 좀 잘못 쏟아부은 느낌? 자, 오늘의 마지막 피자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닌 강아지도 피자를 먹는 시대가 왔다! 강아지용 피자! 미스터 펫자입니다. 미스터 피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페퍼로니 피자 세트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먹는 피자는 요거,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먹는 귀여운 피자가 또 이렇게 따로 옵니다. 이 피자는 되게 파이같이 생겼는데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쌀가루, 고구마, 닭가슴살, 락토프리 우유, 계란, 플레인 요거트, 우염 버터, 순대, 파프리카, 바질, 로즈마리. 다른 것도 뭐 감자, 소고기, 삼겹살, 토마토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퍼로니 피자고 얘가 치즈 블라썸 스테이크 피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미스터 피자의 페퍼로니 피자 You what? 어떤가 그냥 한 입만 딱 먹어보고 사람이 미래다. 그냥 짭조름한 페퍼로니 피자인데 페퍼로니가 좀 작은 듯.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궁금하신 거는 얘네들이잖아요. 강아지들이 먹는 거라는데 얼마나 안전하길래 강아지들한테 먹여도 괜찮을지 JJ 네가 한번 대신 먹어봐라.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이 피자를 데워왔습니다. 근데 피자라기보다는 좀 먹음직스러운 파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짜란, 아, 귀여워. 되게 미니어처 피자 같아, 그냥. 뭔가 이 바질향, 토마토 향도 나고 비스킷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나거든요? 강아지용 피자. 강아지를 먹이기 전에 주인이 먼저 먹어본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치즈 블라썸 피자랍니다. 치즈 블라썸. 어, 그래. 못 삼킬 정도는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그냥 그 사람이 먹으면 맛이 그냥 뭐 없어요. 예, 당연한 거겠죠. 강아지 관심.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짠맛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채소의 향 정도가 좀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식감은 칼로리 바란스 그거 드셔본 적 있죠? 칼로리 바란스를 좀 쪄먹는 듯한 푸석푸석하면서 눅눅함이 같이 올라와요. 딱 그 맛에다가 이 바질 허브 향 그거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건 토마토 향도 나고 뭐 단호박 냄새
이거는 네, 이 이상은 제가 리뷰를 해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네, 우리 강아지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만두야 피자 먹자. 아 진짜. 자 강아지 피자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이 먹어주세요. 안 먹는데? 왜? 자, 우동이랑 보리 다시 먹어봐요. 드세요. 근데 피자가 재료가 이것저것 섞여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부분은 먹고 어떤 부분은 뱉고 그래요. 자, 우동 씨 맛이 어떠셨나요? 우리 보리 맛이 어떠셨어요? 아, 그랬답니다. 페퍼로니는 잘 먹나 한번 볼게요. 안 먹어. 뿌리, 구이 먹. 네, 우리랑 우동이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하게 이뻐요, 우리. 피자 안 먹어요. 근데 피자 먹어요? 피자 먹어요? 먹어? 근데 먹어요. 개 눈 감추듯이 먹네. 근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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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옳지. 피자. 들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앉아, 완도 앉아, 손, 완도 코, 코, 그렇지. 완도 치죠. 아니, 빵이야? 예, 아니 빵이나 먹자. 빵 먹어. 강아지 피자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 판에 12,000원인데 사람이 피자 시켜 먹을 때 강아지도 같이 피자를 시켜 먹는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고 12,000원이면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저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뭐 맛은 어때? 언제야? 보송아 피자 맛있어요? 쿠키 피자 맛있어요? 쿠키야 맛이 어때요? 보송이랑 쿠키랑 만두는 잘 먹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마다 입맛이 달라가지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미스터 피자에서 파는 강아지 피자를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강아지들이 함께하는 콘텐츠인 개판 5분 전 콘텐츠가 채널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좋아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해먹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오케이 만두가 윙크를 다 해줬어.